희년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25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의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전에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규례가 이스라엘의 절기의 안식일 하고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다른 것을 레위기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주는 의미가 그 희년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땅의 안식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초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이 안식년에 소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년 동안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갖고 소출을 거두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가꾸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7년에는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시는 분은 농부인 우리 아버지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꾸시는데 첫 번째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시는 농부가 이사야 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를 심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출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분명히 나는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라는 거죠. 그 참포도나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심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구약의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심으셨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 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심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말씀과 계명으로 법적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심었으나 그들은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참 포도주를 뽑으려고 망대도 세웠고 술틀도 팠고 좋은 포도를 맺어서 좋은 포도주가 맺어지기를 바랬죠. 왜냐하면 성막 안에 성소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포도주는 참 포도나무에서 맺어진 포도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에 맞춰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6일 동안 열심히 이것을 가꾸냐? 이 6일 동안 가꾼 사건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가꾼 흔적이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사건이에요. 그 가꾼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에 어둠 가운데 오셔서 또한 그 일을 이루신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제 동안?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구약이란 사건의 어떤 역사를 쓰신 것도 잘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하나하나 가꾸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도록 행하신 일이시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는데 그 여호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위로 하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포도나무를 가꾸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열매를 잘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영접했다가 그 다음에는 내 식으로 내 의로 나아갈 때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려면 주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무슨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주장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것들을 분명히 맺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만큼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할 때 잘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몸과 머리의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냐하면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분은 내 머리요, 나는 그의 몸이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이 6일 동안에 다 열매를 맺도록 잘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잘 돌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끔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지 않으면서 뭔가 열매는 맺고 싶어 해요. 열매는 농사 접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가지를 접붙여 놓으면 분명히 진액을 잘 빨아 먹어야 되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잘 붙어서 그 말씀의 진액을 잘 빨아 먹을 때에 내가 그분과 온전히 연합이 돼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어졌다면 항상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죠. 말씀을 늘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은 안 해. 그럼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온전히 그 생명을 먹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략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6일의 진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나, 나의 삶도 그분이 나를 부른 순간부터 내 안에서 뭐부터 시작해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에서 얻어진 쓴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6일에 기록하고 연관이 되어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눌 때에 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빛이 오니까 드러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어지고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서 빛과 어둠이 나뉜 것처럼 내 안에는 어둠으로만 가득 차 있었죠. 흑암이 깊음이 있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런 우리 안에 빛이 임하시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도 드러나도 어쩜 이렇게 끔찍하게 죄인인지 제가 그랬어요. 죄악 덩어리구나. 정말 내가 죄악 덩어리구나. 이런 죄악 덩어리로 어떻게 사랑한다 하시나. 그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하시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하나 돌보시고 하나하나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전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이제 사람의 모양을 입어가고 있는 거죠. 아들의 모양을 입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모양으로 여러분 입어가고 계십니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입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기도 하고 또 가위를 잘라내서 출임을 하기도 하고 열매가 잘 맺어지도록 나쁜 건 잘라내고 좋은 거는 더 일어나게 하고 이와 같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이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밭에 파종을 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이 땅이 쉬고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여호와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의 의미가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7일째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시작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6일 동안에 이 세상의 예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7일에 안식하신 그 여호와의 안식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제7일에 안식하신 그 안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있어요.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함을 입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거룩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을 때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함을 입기 때문에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주는 의미는 바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진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7일을 안식에 늘어가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지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안식이 누려지는 성전인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회중은 못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흘린 대속죄물의 피를 가지고만 죄사함을 얻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대속죄물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다 끝내셨죠. 대속죄물이 되어주셨고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빼놓고는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제7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주신 안식은 바로 그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죠.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고통과 저주에서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것을 바꿔서 다른 말로 말할 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거룩하게 하신 건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그 거룩함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어요? 죄가 없다. 거룩함은 죄가 없다요. 근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을 어떻게 나타냈냐?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죠.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는 자가 되신 것을 통해서 그분이 거룩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때는 어떨 때 거룩함을 입은 걸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내가 거룩함을 입었구나라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자라면 거룩한 자라면 내가 예수님이 피로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식해요.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을 누릴 때 거룩해진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안식 안에
거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명 가운데 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6일 동안 주님이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7일에 안식하셨다고 하면서 우리도 제 7일에 안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안식하게 하시니까 그냥 맡기시면 되죠. 너무 쉬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안식에 거하는 거야. 믿으면 거룩해지는 거야.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야. 이렇게 쉬운 수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거룩해지도 않고 믿지 않으니까 의로워지지도 않고 믿지 않으니까 안식에 거하지도 못하는 거야. 입으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거룩함이 없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생명이 안 나타나요.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자예요. 그러면 천국에 사는 자예요. 그러면 안식하는 자예요. 자, 안식하면 요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으면 요동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도록? 거룩함을 주도록.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노력으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건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 안에, 아멘, 나는 내 안에, 우리가 함께 하자.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고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 열매는 무엇으로 맺는 열매예요? 내가 사랑을 입었을 때. 할렐루야. 네. 참, 사랑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자녀를 낳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진한 사랑의 관계로 연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거기서는 자녀를 낳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자녀? 생명의 자녀. 생명의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결혼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난 너하고 합방한 적 없어. 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합방을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잉태되어져서 그 씨가 나타나게 되겠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주님이 가꾸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제 7년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아셔야 합니다. 땅이 안식하게 하는데 거기서 소출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분명히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를 한 이후에 그 밭을 제 7년째는 그냥 내버려 두게 하는데 거기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소출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소출은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는 거둬들이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두고 난 다음에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 유대인들도 먹을 뿐만이 아니라 거류민도 먹고 나그네도 먹고 종도 먹고 짐승도 먹고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추수를 해다가 내 곳간에 채우는 게 아니라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제 7년 때 안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다 쉬는 자가 되어집니다. 다 쉴 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주신 거를 먹는 거예요. 저절로 나온 걸 먹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먹을 때 힘이 드시나요? 안 들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힘이 들나요? 안 들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힘들지 않게 다 먹게 되어지죠. 근데 그 은혜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너도 모두가 은혜를 받고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진실로 그 제7년째 안식에 있는 것을 먹은 자들은 오히려 6일 동안 한 사람보다 더 결실을 맺게 되어지죠. 자, 요한복음 우리 15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했냐 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입을 수 있게 된 건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또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 안에 들어갔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안식에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우리 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 계명이 뭐예요? 십자가 계명.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질 때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도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안식은 예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7년의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거 여러분 심령이 쉬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쉬셔야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내추럴하게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안식하는 땅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안식하는 땅이 되셔야 제대로 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식하는 땅, 그 땅은 이 유대인들을 눈을 멀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추수를 할 때 그들은 열심히 뭔가 율법 앞에서 자기를 가꾸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가꾸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냥 거저 받았잖아요. 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이 안식년에 호사를 누리는 건 누구예요? 객들과 짐승들이에요. 우리가 짐승 같았던 자 맞죠? 우린 들짐승 같았던 자예요. 들짐승, 와일드 애니멀. 들짐승은 아주 강팍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열심히 잘 믿는 사람 보면 자기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 잘 믿어요. 또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보다 자기 의가 아주 똑소리 나게 강한 사람이 그만큼 또 욕심도 있어요. 이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는 한 욕심도. 그래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믿죠. 그런데 이 열성적으로 믿는 분들에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뭐냐. 안식하는 땅이 돼야 되는데 도무지 안식하는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래 계속.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안에서 쉬어라 그냥 와라. 어떤 사람이 진짜 안식의 믿음을 갖냐 하면요, 나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그냥 이렇게 하랬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할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뭐라 그 말만 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아멘 이러는 사람 진짜 누려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내서 막 하던 사람은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거든요. 이건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안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똑소리 나게 뭔가를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일을 하면 아주 완벽주의거든요. 뭘 했다면 시작해서 끝까지 깔끔하게 해놓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일 복이 터졌어요. 일도 너무 많아. 그래서 무지무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다 내려놓으려니 이게 뭔가 싶었어요. 안식을 누리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열심, 그 열심이 뭔가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에서 얻어진 건 교만밖에 없더라고요. 절기할 때도 제가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분명히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22절 하나가 딱 동그라미가 땅 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왜 이게 있지? 처음엔 이해를 못했을 때. 근데 이걸 보니까 오늘 이 안식년에 둔 것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밭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근데 이거는 무엇을 했냐? 가난한 자와 고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고루민과 나그네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거기다가 하셨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은 율법을 주고 택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들짐승 같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가난한 자 같은 저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셨어요.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또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도 했죠. 스루복니게 여인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오셔야만 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 가운데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우리의 그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율법을 위해서예요. 율법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용무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율법의 용무를 그 몸에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모든 약속을 구약이 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 지파 중에 오셔서 그 율법을 그 몸에 담당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담당해야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 중에 와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자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단 말을 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쓰러버니게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도 먹는다라는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내가 개지만 내가 들짐승 같은 자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에 원 가지도 잘라서 버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능히 버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 말은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어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어미의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자에겐 어미의 하나님이지만 복음 앞에서 인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인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미의 하나님으로 율법 앞에 늘 있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인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냥 거저 값없이 이것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안식년에 쉬는 땅에서 난 것을 먹고 배부를 수 있게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어디서 먹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안식년에
유대인도 먹고 거류인도 먹고 가난한 자도 먹고 들짐승도 먹고 다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안식년에 쉬는 땅에서 거두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낳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름을 로암미라라고 합니다. 로암미라 한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죠. 하지만 이스라엘 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구원주 하나님이 되어 지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우리 호세아서 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처음에 말씀하신 2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 말씀이 바로 안식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응답을 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는 것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걸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안식년에 이 땅에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이 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안식년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는 버림받아지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부터 주님이 온전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자들이 내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은 주를 내 하나님이라고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소출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떤 소출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가 안식년 안에 거하면서 누리고 먹고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은 안식을 누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하심으로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실 때도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 나머지 그 모든 일도 안식년 안에서 모든 자가 먹을 수 있게끔 양식을 풍성하게 내게 하는 일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 기쁨, 아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또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물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안식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얻게 하시려니까 순종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안식년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자가 아니죠. 절대적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로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안식년에 준 것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 자랑할 게 없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추수하는 동안에 추수를 열심히 한 이스라엘처럼 그 율법의 행위로 열심을 낸 가운데서 얻어진 거라면 자랑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고 믿은 자들은 그냥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22절 차별이 없습니다.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저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건 주님이 주권이에요. 저한테 먼저 주셨을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은혜는 똑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같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난 제가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복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서로 복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 복받은 사람 맞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주신 안식년의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먹게 해주셨으니까.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의는 동일한 의이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 안식년의 소출을 먹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에 소출을 먹고 계시죠? 율법으로 거둔 걸 먹고 계시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안식년이 일곱 번을 반복하는 것을 잠깐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일곱 안식년을 계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1년을 더하면 희년이 되어져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고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네 번을 다른 방법으로 부르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것을 그들로 하여금 원해서 주 앞에 애통하고 회개한 자들이 주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소파를 부는 속죄일의 나팔입니다. 이때는 순양의 뿔을 가지고 불어요. 다른 회중들을 모을 때는 은나팔 두 개를 불거든요. 은나팔 두 개는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을 때 부는 나팔이에요. 근데 뿔나팔은 다르죠.
숫 양의 뿔 나팔은 숫 양으로부터 나온 나팔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숫 양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뿔을 가지고 그날은 나팔을 불게 하는 것입니다. 왜 7년씩 7번이냐? 그래서 49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분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육자가 되는 건 바브라는 히브리 알파벳의 여섯 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바브가 있어요. 땅은 에레츠예요. 샤마임은 하늘이에요. 하 샤마임 브 엣 하 에레츠. 하늘과 땅. 그때의 에트는 지시대명사인데 그 앞에 바브가 딱 있는 거예요. 이 바브가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고 있죠. 하늘과 땅.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자가 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했기 때문에 그 바부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부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6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건 사람의 숫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가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나무를 잘 가꾸고 땅을 가꾸고 재배를 해서 포도원을 잘 가꾸고 하는 이 모든 6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6일 동안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6일 동안 그 몸으로 다 이루시고 그리고 7일째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면서 안식을 준 7일. 이 7이라는 알파벳 숫자가 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자인은 바브 위에 크라운을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알파벳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바브는 6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위에 왕관을 딱 썼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요. 히브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개념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데 자인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예수님하고 연관을 할 때 칼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양식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칼과 양식 무엇을 의미해요? 왕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에요. 생명과 사망을 나누신 분이에요. 심판주로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 개역 개정된 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옛날 성경 단어가 더 확실하게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죄를 절대 보지 않은 심판의 어미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7년이 7번 반복돼서 49년 하면서 50년의 희년을 주시는 이것들이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하나도 예수님하고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모든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다 시작됐고 끝났고 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6일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6은 사람 숫자고 그 사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가 되지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육자가 되어지면 심판에 이르는 자가 되어져서 심판에 이르게 하는 육자가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육자가 있어요. 6일째에 아담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육의 사람인 이 땅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입는 사람의 역사가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6일째 됐을 때 아담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변화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입는 새 아담을 입게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그와 같이 주 안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다시 9년이 되어지는 그 때 7월에 속죄일에 바로 이 소파 뿔라파를 불어서 온 땅에 선포하라고 합니다. 온 땅에 무엇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속죄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선포하라라는 거죠. 완전한 그 다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50년의 희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희년을 만나기 직전에 속죄일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돌이키고 돌이키고,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자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농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잘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그거를 가르쳐 줬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죠.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을 받기를 원치 않으셔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 모든 거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들이 못하는 거예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믿고 그 안에 쉬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나 이거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 아기가 되십시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이거 못해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안 가르쳐 주면 나는 몰라요. 주님 앞에 늘 그렇게 예수님만 찾고 의지하면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하는 땅인 거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안식하는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는 그분을 주로만 섬기고
그분이 시키시는 일만 그냥 하면 되는 거. 그러면 우리 심령은 평안해요. 실패가 없어요. 실수도 없어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내 생각이 올라와서 내 생각을 따라가면 뭔가 내가 가꾸고 만들려는 노력이죠. 열심히 내가 가꾸고 내가 만들으려고 그래요. 내 자식도. 나도 내가 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안 되고 내 자식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님, 나를 좀 이런 부분 내가 안 되거든요. 좀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자꾸 내어놓으시고 안식하세요. 안식하는 땅이 되시면 됩니다. 레이기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주님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 안식년이 안식하는 땅이 내가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안식하는 땅이 되어지면 내 안에서 자연적인 소출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안식이구나.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럴 때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모두가 먹고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풍성해지면 자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내가 안식하는 땅이 되시면 됩니다. 안식년 쉼을 얻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풍성함을 얻어서 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으로 맺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린 것 같이 외면한 것 같이 저들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냥 거저 한 것도 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구원은 이렇게 거저 받는 거라는 거.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건 다 하시는 거고 우리는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고. 아멘. 그래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